블로그 갱신 아래 임수양 과거 사진 비키니 몸매 움잘 프로필 있습니다. 배우 오지은이 전치 8주의 발목 전방인데 파열 부상으로 MBC 주말 드라마 불어라 미풍하에서 하차합니다. 오지은 후임으로 배우 임수양이 채운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간 스포츠 드라마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임수양이 드라마 불어라 미풍하 출연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임수양은 미팅을 갖고 출연 여부에 대해 막바지 논의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임수양은 과거 2013년 SBS 예능 프로그램 화신 마음을 지배하는 자에 출연해 강남 키스녀 루머 찌라시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당시 MC 봉태규는 소문에 의하면 임수양 씨가 톱스타 남자들을 바꿔가며 애정 행각을 벌인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스킨십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도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임수양은 소문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아니다. 나와 닮은 도플갱어가 존재한다며 매니저가 저를 집에 내려주고 가는데 바로 옆에 자전거를 타고 제가 지나갔다고 했다. 매니저조차 헷갈릴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번은 소속사 사장님께선 너 지금 강남에서 남자 연예인하고 키스하고 있느냐라고 전화를 하셨다. 그때 촬영 후 막집에 도착한 상황이었는데 그날 촬영을 안 했다면 진짜 억울했을 뻔했다라며 루머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특히 임수양은 머리를 짧게 자른 이유 역시 도플갱어 때문이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임수양은 과거 2009년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임수양은 조숙해 보이는 외모로 인해 나이가 많아 보여 선생님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수양은 단아하고 세련된 외모로 성형의 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개된 졸업사진으로 비록 노안이라는 굴욕을 맛봤지만 성형의 욕을 잠재우게 됐습니다. 아참 성인이 되기 전 쌍꺼풀 수술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은 임수양 성격 인성 좋고 매너도 좋다고 합니다.